아살라무알레이쿰. 오늘은 제 친구를 다시 초대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다우드킴 친구 이상호라고 합니다. 라마단 끝나고 이제 이드 축제를 하고 있을 시즌이거든요. 일단 한번 축하할까요? 근데 이드가 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드 알피트르, 아랍어입니다. 라마단이 종료를 의미하는 무슬림의 휴일입니다. 휴일? 휴일이죠. 쉬는 날이죠. 축제하는 거죠. 각 지역에 마련된 예배 장소에 사원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같이 합니다. 아, 아니 무슨 축제 날까지도. 그럼요. 이렇게 또 우리가 1년 동안 입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옷 골라 입고 친척들이랑 가족들이랑 모여가지고 서로 축하해주는 이런 축제. 아, 그때 우리로 치면 뭐 설날이나 추석 같은.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한 달 동안 못 먹었으니까. 축하해야 되잖아. 엄청 많이 먹겠네 그날 몰았다가. 아유, 엄청 먹지. 살이 좀 다시 빠진 살을 다시 채우는. 추석은 똑같아. 아, 완전 똑같네. 그리고 이날은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가 자카트를 또 남들을 돕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무슬림들은 뭐 행사나 뭐 축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선행을 베푸는. 그럼요. 게 기본적으로 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슬림의 정신. 남들을 돕고 친절해야 되고 항상 우리 브라더니까 항상. 우리 브라더가 굶고 있으면은 내 음식을 줘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무슬림의 정신. 정신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할 게 뭐냐면은 이드 알피트르를 축하하는 커머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한번 어떤지 한번 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드를 즐겨본 적이 없으니까. 네.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이 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커머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네. 봅시다. 오, 귀여워. 귀엽다. 나는 아저씨가 더 귀엽네. 귀엽니까? 너무 귀여우신데. 아, 용돈인가 봐. 아, 이날 또 용돈을 주고 받는구나. 어, 세뱃돈이네. 가족끼리 사랑을 표현하는 건 역시 돈만 한 게 없다. 그렇죠. 귀엽다. 근데 이렇게 애교 부리면은. 주지. 나가다 나갈 수가 없지. 어머나. 웃는 게 너무 예쁘다. 얘는. 자스민 공주님 같아. 약간 디즈니 느낌 있네. 느낌 있다. 그 할아버지 진짜 귀엽네. 계속 피해. 무슨 내용이야 말하는 게? 조금 나도 모르지. 그래서? 자꾸 할아버지 도망가는데. 랄랄랄랄라. 되게 뭔가 되게 신나는 축제구나 이게. 그런 것 같아. 뭔가 나는 이게 종교적이고 예배드린다 그래서 경건하게 뭔가 이런 것 같기도 싶기도 했거든. 그렇기도 한데 이렇게 즐겁게 즐기는 날이기도 하지.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 그리고 내가 영상 하나 더 보여줄게. 너가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드 코리아. 내 영상. 이드가 1년에 몇 번 있는 건데? 남마당 끝나고 하는 숙제가 두 번인데 이드 알피트르는 한 번이지. 3일 동안 하는. 이렇게 사람도 모여서 다 기도하는 거. 옥상까지 모여가지고 다 엄청 많지. 장난 아니지. 이게 다 이제 한국, 이게 한국 사원이자 우리가 다 갔다 온 이태원. 맞아. 엄청 많지. 엄청 많네. 와,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왜냐면은 올해는 사람이 이렇게 없거든. 아, 코로나 때문에? 와, 작년 생각나네.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눈물. 그리고 이태원에 확진자 나와가지고. 아, 그러네. 힘들다. 엄청 많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깨끗한 옷 입고 모여서 축하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지. 북적북적하네. 북적북적하지? 한국에서 이 정도면은 뭐 외국에서는 얼마나 난리 나겠어. 근데 되게 이제 밝고 분위기가 신나고 하는 게 뭔가 그때 관광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전 국민 이렇게 다 뭔가 더 친절할 것 같고. 내년에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 다우드 형 따라서 한번 놀러 가보고 싶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리가 이제 뭐 라마단도 내가 체험을 해보고 형이랑 같이. 그렇지. 형도 굉장히 진중하게 이렇게 이슬람적인 것들을 행하고 있잖아. 그렇지. 형이 느끼는 좀 변화가 있는지. 아, 오케이 오케이. 있지,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서 뭔가 내가 가는 이런 길이 자체가 뭔가 좀 더 깨끗해지고 뭔가 좀 정화가 되는, 정신이 좀 더 이렇게 맑아지는 거. 특히 라마단을 거치면서 나쁜 생각을 내보내고 리프레시 되는 느낌. 우리가 이런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은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되게 깨끗하지 않니? 공기청정기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 뭔가 이 방은 장난 아니야. 지금 엄청 상쾌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상쾌한 거를 마셔야 우리 건강도 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도 우리가 이 깨끗한 뭔가 이 가르침을 딱 따라가고 우리가 그걸 리프레시를 해야지 뭔가 마음이 건강해져. 뭔 말인지 알겠다. 완전 종교적인 이식이나 행위가 필터 같은 거네. 그치, 필터지. 정화를 시키는. 또 그게 가장 확실하게 작용을 하는 달이 바로 라마단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축하를 하는 거고. 되게 의미가 깊네. 그걸 또 그런 게 함께 한다면은 좀 더 이렇게 의미가 되게 깊을 것 같아. 그리고 또 같이 축제도 하고. 맞아. 같이 불고, 같이 먹고, 그리고 베풀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 모두 라마단 금식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영상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Ma'asalama. 감사합니다. 안녕.